요즘 뮤지컬 웃는 남자 지금 연습 중이라 바쁜데 네. 웃는 남자는 어떤 뮤지컬이에요? 웃는 남자는 그 어릴 때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조커처럼 입이 네네. 찢어져진 아이가 아 사람이 그린플랜이라는 사람이 평등과 뭐 이런 걸 위해 싸워나가는 그런 뮤지컬인데요. 저 3년 만인 것 같아요. 저 군복무 하고 나서 이제 처음 하는 작품이라서. 뮤지컬은 노래를 잘해야지. 원래 잘해요. 뮤지컬 많이 했어. 뮤지컬은 그냥 한 소절 한 소절 듣고 싶은데. 아 뮤지컬 한 소절을요?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가난과 고난 속에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와 오직 정의만 거짓을 꿰뚫어봐 이제는 그 눈을 떠봐 앉아서 그냥 생목소리로 하는 아, 노래 참 잘해요. 네, 네. 그러네요. 노래 참 잘해요. 제가 오늘 그 비행기 타고 오늘 와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. 네. 네. 아, 잘해. 너무 잘하시는 너무 좋을 때는 얼마나 잘하시려고. 아니요. 아니. 근데 우리 규현 씨가 복면가왕에서 네. 아, 또 진이로 조진이로 네. 또 우승을 계속하고 기억해요.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주세요! 보여주세요! 누굽니까? 자기 목소리인지 뻔히 아는데 엄마한테까지 아니라고 그렇게 끝까지 그랬대. 아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복면가왕을 속여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엄마가 물어봐도 끝까지 아니라 우리 다 알거든요. 목소리 아니까. 네. 근데 끝까지 끝날 때까지 아니라고 우겨가지고 엄마가. 가족도 뭐 멤버도 다 저 물어봤는데 저 아니 그게 뭐냐고. 그게 누구냐고 이래가면서 네. 그랬다고. 뭐랄까 비밀을 잘 누설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좀. 근데 처음 나왔을 때 다 알았거든.